이거 신기해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유정란을 아이가 나올 수 있게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, 이게. 신기하다, 그죠? 지금 요 안에 달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굴 온도 맞춰서 구울 수 있나 봐요. 이게 온도도 설정할 수 있고 습도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기를 설정할 수 있구나, 이 아이들 때문에. 그리고 섭씨, 화씨, 우리는 이제 그 셀시어스, 섭씨, 셀시어스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, 그다음에 기기 초기화, 가습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고. 한번 열어볼까? 열면 안 되나? 우뚜둥, 오씨 열려. 오, 따뜻해. 열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습기가 있어요? 아, 그렇구나. 하여, 엄마 뱃속에서는 습기가 좀 뱃속이 아니라 이렇게 품고 있으면 따뜻하겠다, 그죠? 여기 나온다. 여기 37도. 그리고 58% 이런 게 있구나. 아, 오, 옆에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로 이렇게 컵라면을 하나 보다. 이걸로 이렇게, 이렇게 보면은, 아, 뭘볼수 있나 보구나, 이걸로. 검은색, 유동색, 확실? 아, 이런 게 있나 보구나. 어디 한번 해볼까, 나도? 검남표? 오, 이 안에 아이가 있나 보네요. 이렇게 보이나 보다. 그지? 오, 나도 한번 해봅시다. 확실하다는 것만 한번 해볼까? 뭐 보이나? 모르겠는데? 그래. 어설프게 내가 뭘 안다고. 가금학. 우리 학교 동물자원학부에 오시면은 이런 걸 배우나 봐요. 가금학. 이렇게 일지가 이렇게 되구나. 깨지기도 하나 보다. 병아리 눈도 관찰할 수 있대. 그래. 병아리가 나온다. 아, 여기에 물을 넣구나. 여러분, 신기합니다. 아무튼, 부하, 유정란 부하, 기계,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